그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먼저 한 차근차근 살펴본 후에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부분이면 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.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리더자를 잘 뽑아야지 이렇게 한국이 잘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교육들과 그런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. 처음에 공약했던 거는 단순히 이제 그 선거용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.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뭐 사회가 살기 어렵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투표에 직접 참가하셔가지고 우리가 저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어떤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앞장서서 투표에 임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대접도 받잖아요.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사실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투표를 통해서 이제 물론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반영되는 거죠. 우리가 이 사회를 꾸며나가는 거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지 안 그래요? 필수까지는 아닌데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니까 필요한 단계지 않나. 필수라고 생각해요.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거에 있어서 그 결혼을 해주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예의라고 생각해요. 필수라고 생각해요. 일단은 평생에 한 번이고 이벤트성일 수는 있겠지만은 서로 좀 기념하기에는 좀 필수적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해야 되나?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프로포즈 제가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한다면. 저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. 결혼식 며칠 앞두고 제가 프로포즈 안 하면 결혼 안 한다 그랬더니 선상 이벤트로 해서 라이브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받았어요.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주목받고 누군가한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결혼하면 이제 없을 것 같아서 필수가 되어버린 이벤트.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다 이벤트의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필수가 되어버린 이벤트. 안 하면 못된 남자가 되는. 저 옆에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이런 프로포즈를 해줬다 하니까 괜히 으쓱하기도 하고 안 했으면 걔 평생 옆에서 같은 죄인 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